Yo, what's up, guys, and welcome back to Shiki. Today we're back with another video, and this time it is BT21 Universe Episode 6. Now, we watched the Trials and Tribulations, and now we're at Universe Stars, so thank you so much to Line Friends for making this, and let's get into it, you know? We gotta finish Universe 3. I hope they make a fourth one. I'm not sure if they are ever going to, and I'm still holding on hope. Maybe one day they will make a movie. We'll see. 첫째 날. 아, 왜 다 쓰려고 하냐고! 알 that's good. Alright, BT21 becomes Universe Star. Feeling fame, supporters, day one. Interview, teamwork, support. Charms, team dinner, spreading love. 우리는 유니버스 스타가 되었다. 나 인기를 실감해.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막 응원도 받아. 막 회식하면서 뭐 BT BT 이런 것도 해. 뭐 다 쓸라 그래요, 정신차려. 서포터즈,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포터즈 이름 정해봐봐. 서포터즈 이름. BT21의 서포터즈? Something with the army maybe? Or what's going on? 기억니은이신데. 어, 아이 기억 좀 흥했다고요. 그러지 마요, 계속. 첫째 날과 팀워크와 인기 시간. For more about BTS supporters, I am tempted to click this. I will do it later. 이름을 이제 딱 써가지고 모여서 이제 첫째 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이게 팀워크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위기로 가는 거야? 잠깐만, 여기는 좀 이렇게 좋은 거 너무 이 너무 지진계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첫째 날 우리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낸 거야. 팀워크가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 전파 방법을 어떻게 할지 회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회식에서 야 우리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오합 충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시행할 첫째 날? 첫째 날 인터뷰를 하는데 오케이. 인기를 실감해 버려.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아, 왜 다 쓰려고 하냐고!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 우리가 각자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평행털로 짜서 그 뭔가 이 추운, 그 뭔가 따뜻한 파카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파카를 나눠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난 그렇지가 더 웃겨. 뭐가 그렇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지. 그리고 너는 이제 자선 그 복싱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지. 이벤트를 해서 그 경기 전액을 기부하는. 그치. 약간 이런 이벤트를. 그치. 하지만 BT21 달고 있어야 돼. 그치. 형의 털을 내 털로 유니폼을 만드는 거야. 그치. 그렇지. 됐어. 자. 형의 털을 내 털로 유니폼을 만드는 거.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니, 근데 타탄의 행성에서 그 사랑 전파 빔 마법 쓸 수 있잖아. 너 한번 써 가서 한번 써 줘. 아니, 근데 마법 안 쓰기로 했잖아. 아, 한번 써도 돼. 다 같이 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랑 전파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의 팀워크를 제일 잘 살리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그 행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콘서트든 뭐 행사든 그죠, 약간 거지. 그런 거죠.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막 옮겨다 주고. 그렇지, 됐다. 그걸 춤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춤을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춤을 가르쳐 주고 뭐 음식, 뭐 아무튼 이런 거. 됐다. 네, 좋아요. How can we spread love? Let's set up a festival and share our talents, okay? Busking, free coats, boxing, charity, dancing, sleeping. My face practically. Okay, so, you know, they decided to, you know, they did all these things and they became famous and they decided, you know what, let's hold a festival to kind of collect everybody. Let's move straight on to the next episode. Is it an animation? Yes, so let's pause it right here. Whoops. And let's watch it. Shuki가 True Courage. 아이고. 아이고. Wait, what happened?
friendship, so they gotta like pick some of these at least. Not all of them. They gotta pick some of these. Friendship, next goal, unforgettable moment, realization, stage, galaxy-wide broadcast, legend, another tribulation, sacrifice. Okay, so they can go both ways. 유니버스 됐어. 그 다음 목표는? 나는 그 다음 목표가 난 라이벌 구도라고 생각해. 근데 그 라이벌이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그 팀을 만든 거예요. 그 시티 20 정말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애들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전파한다. 어, 맞아. 세상은 약간, 지금 미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 타노 같은 거지. 와,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숫자 알아봐야 된다. 오 마이 갓. 희생도 있는데요? 괜찮지? 희생은 슈키가 우유에 들어가. 아, 뭐. 야, 레전드다, 레전드. 슈키가. 아비벨 하면서 슈키가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야. 오, 나왔어. 미움을 전파하는 그 팀이 나왔다고 해보자. 반이 깨트려지는 거 어때요? 오! 반이 깨트려지는 거. That's actually great. Van hasn't really gotten a lot of love here. So, you know, that's a an alley that they can explore. 반이 그 뒤에 그 반이 로봇이 고장나면 그 로봇이 고장날 때 되게 눈물 나자. 약간 메리 보면서 Oh my god. They said one piece. Oh, I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형 안 울었어요? 나 못 아 울었거든. 근데 그 반이 이제 그 여기 빛이 나잖아요. 눈에 X랑 O자리에 빛이 나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빛 꺼지는 거 그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랑 함께해서 행복했어. 근데 너희들이 그게 우주 생중계가 되는 거지. 아이 아니 뭐 근데 근데 그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RM tried to he went with the wrong word. Broadcast alive. Unforgettable moment works better here. 어? For 아, sure. 마지막 선물로 반이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영상들을 갑자기 눈에 아 그러면 잠깐만 근데 반이 왜 갑자기 영화처럼 반이 왜 갑자기 죽어? 반을 그 나쁜 시티 애들이 와가지고 그 전원을 꺼버리는 거지 그지? 아니 아니 고장낸 거지 고장 고장낸 거 고장낸 거야? 그 네, 어, 어떻게 고장났어? 그 기계잖아요 안에다 우유 부었어. 아 그럼 시키를 같이 아니 약간 어떤 약간 아 그럼 슈키를 같이 아 약간 어떤 장면인데 얘들아 먼저 가 그러면서 그게 레전드가 되는 거지 그게 아, 이제 그렇지. 또 다른 시련으로 인해 그 팀들이 이제 뭐야. 우리 BT21을 공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반이 이제 희생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잊지 못할 순간이 돼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거지 그 이후로 아. 깨달아서 레전드로 우리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거지 반 되게 쉽게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치 결국 돌아와야 돼 알고 보니까 행성에 잠깐 갔다 오면 다시 막 살아나거든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면 뭐 또 수리하는 캐릭터 등장할 수도 있어요? 뭐 충전기 꽂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아 이건 너무 좋다 이 얘기 너무 좋았다 Oh my god we dunked your dear friend in milk This next panel though Why is he in a milk bottle? Oh, he got. We got a cliffhanger. Nothing can happen to Shuki. Alright, that episode was really funny. You know, watching their dynamic when they're talking and they're just having fun, right? They're just having fun. And I've seen them have fun in so many different settings and it never gets old because they keep it fresh, keep it interesting. And it's nice to see how excited they get by each other's ideas. That van lane was actually pretty good by Tay. So yeah, let's move straight on to episode 8. We gotta see what happens next, right? All right, we're back. It says birth of BT21 baby.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Let's go. Oh my god, that's cute. BT21 turned baby. Fantasy mistake, time travel, transformation gun, fountain of youth, supernatural power. Does that say ooh? Ooh, then dimensional gate and baby. Baby로 변해버린 BT21. 누군가 타타의 변신총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우리한테 다 쏴버린 거야. 그러면 뱁새가 다 쏴버렸다고 하자. 아 여기서 제일 그나마 장난꾸러기가 누구지? 여기 슈키야, 슈키. 설정에서 슈키야. 얘가 또 쪼만해가지고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들 베이비로 돌아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 작으면 작으니까 화가 난 거지. 이걸 맞고 아, 커져보고 작아져라. 머리로 만들지 말아줘. 아 슈키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되니까. Don't make it look like Shuki has no self-esteem. 이걸 맞고 커져보고 작아져라. 머리로 만들지 말아줘. 아 슈키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되니까 화가 나서 쏜 건 좀 그래. 아니 그냥 장난치라 쐈다 그래. 그래 실수로 쐈다 해.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뽀짝한 거지. 이제 돌릴 줄 알고 쐈던 건데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샀다가 이제 그래서 시간 여행이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 근데 이 그걸 시간 여행을 하려면 다른 차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저걸 잘 쓸 필요가 없어. Oh, that just never stops being funny. 근데 가서 젊어지는 샘물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먹어야 돼. 근데 실수한 거야. 뭘? 왜? 못 찾았어? 아, 왜냐? 초능력이 생겼거든 벌써. 아 갑자기 이제 X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래서 장르가 바뀌어서 판타지로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판타지 소설이었어. 그냥 그렇게 끝내자.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상상이었다. 아, 좀 이러면 재밌겠구나. 아니 차원의 문 돌아서 다시 돌아가야지. 그치. 근데 누군가 꿈이었다는 것도 괜찮다. 네, 그게 창작의 가장 성의 없는 결말이야. 아니, 근데 그 꿈이었는데. 번외잖아, 번외. 꿈이었어. 어, 알았어, 이거까지 듣자. 근데 슈키가 딱 깼어. 오케이, 그거까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옆에 아이고 총이 있어.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They had a moment there where everybody just like, yeah, that's actually, let's go with it. I've seen that happen in a lot of shows, and you know, it gives you like that false sense of like something is wrong, and then you wake up. For me, it was. Never mind. It's not worth talking about. Oh my god! Oh my god! Ah. This is a dreamception. We got some sci-fi vibes here. some science fiction, some fantasy. But it was fun. And that's actually a good way to kind of wrap it up, because if they wake up at the end and they're like, oh, it was a dream, that kind of opens up endless possibilities of what you can make them do or not do. So I think there's another episode left. Let me check real quick. All right, we're back here with the final episode of Universe 3. It's Fatherly Message. So let's check this out. And after this, we can do like 5 or 10 animations at a time. We can go through them. So yeah, let's see what they how they finish this up. BT21은 아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니버스타가 됐을까요? 돼서 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겠죠. 사람을 많이 전파하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큰 반향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을 yes.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울 때 너희들을 만들었어가지고 너희들에 대한 추억이 정말 깊다. 얘들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건 잊지 말아주길 바라. 치미한테 한마디 해줘. 치미야 그 옛날에 되게 그 외로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더라. 행복하고 항상 그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우이가 대신에 지폐를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
야, 너네 되게 힘들 거야. 그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반대로 많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현실적이다. 얘들아, 사랑이랑 미움은 Speaking from the heart. 한 끗 차이더라. 그래도 사랑을 잃지 말고. 얘들아, 아빠들이 많이 아낀다. 항상 사랑한다. 항상 그 겸손하고. 둘 셋 사랑한다 한번 하자 그래. 네. 얘들아, 둘 셋 사랑한다. 이 타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는 사랑을 전파한다는 거가 좀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Oh my God, they put him on his back.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겐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타타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That was really That's a great speech by Tay as well. You know. Even their characters are good people. 어쨌든 캐릭터를 만들 때도 약간 정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장난기도 있고 눈썹도 이렇게 한쪽만 그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에너지틱한 힘, 그 즐거움 약간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근하게 안아줄 well. 수 있는 바로 그런 What does firm mean to RJ? It's like a warm embrace. 부모님들의 마음 같은 따뜻함. 그래서 저는 그 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평소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되게 사소한 행복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게 되게 귀여운 게 되게 행복한 거였구나. 남들이 막 부끄럽고 오글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긴 한 것 같아요. 조금 I mean that's beautiful. It's a very admirable thing that they're doing. That's why I always said from the beginning, you know, these are it's more than just merch. It's more than just a plushie. They've given a lot of life to them, and you can say hello to yourself over there, and you can see me, and you know, I want to collect all of them. You know, these guys are special. But yeah. Oh, we've had a bit of an accident. Okay. Good. 꿈이나마 이 캐릭터들을 보고 사랑이란 거를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사랑을 전파를 하고 또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공감을 해준다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처음엔 뭐 마냥 이제 귀엽고 말랑코야 뭐 이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갈수록 좀 이제 저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뭐 그거야 이제 앞으로 페이즈가 진행이 되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은 이 하늘색 코야를 보실 때 되게 그냥 말랑하고 푹신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웃고 그냥 푹신푹신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되게 평범한 They are so cute. I know how they came up with those ideas and But the execution has been perfect from Lion Friends as well. They've done exactly the things that they wanted them to do. 한 친구들이 그리고 또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스타가 되고 세상을 바꾸고 사랑을 전파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되게 슈퍼히어로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That was beautiful. That was absolutely beautifully said by Suga as well. You know, even if everybody has like a flaw or an imperfection, when you combine, you know, into this team together, you can achieve magical things. And it's happened in football. It's happened in with BTS. It's happened with a lot of things like. BTS, they went through so much. I'm not talking about flaws here. I'm talking about BTS's case. How much that stood in front of them. But they just banded together and they created this magical thing. And in football, there was a team that just, they were nobodies.
but and they weren't even in that competition, and they reached this competition for the first time in God knows how long, and they managed to win it. It's one of the most historical thing ever, and that's just like, it's just magical things can happen when people build like a strong bond together, and they really got this like selfless love. I'm kind of sad it's over. I like the credits. Well, we're done with Universe 3. I hope there will be a fourth one. One can only hope. But it's really entertaining watching them be into this. You know, they're not there. Like, some people or some celebrities, you know, they just go there for promoting something, and their heart is not really in it, and you can tell. But these guys are stuck with this, and, you know, they bring these guys with them when they tour, when they travel. And they have outfits and just so many things, so that they've given these guys life. BT21 is way more than just a merch. But yes, let me know what you thought. I had a blast watching this. Now after this, we're going to watch the Maple Story thing that they did. And we're also going to catch up on the animations. And also a huge thanks to Line Friends as well for creating a very enjoyable and kind of relaxing experience and just watching this. It was really fun. So yeah, stay safe, take care, and I'll see you guys.